나는 정낙현입니다. 나는 1957년생입니다. 나는 대구광역시에 삽니다. 나는 식품영양학과 교수였습니다. 나는 2017년 대학에서 공식 은퇴했습니다. 나는 인생 나눔 교실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 나눔 교실과 만나보세요. 네,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했고요.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왜 게임에 빠지지? 그런데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죠. 양부모님께서 직장에 가시다 보면은 거의 혼자 있다시피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해하니까 제가 아이들을 새로운 즐거움을 주므로써 이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푼다 뭐 이런 것 거창한 것보다는 그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서 어떤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한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배워나간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멘토링 했던 그 농공 지역에 있는 센터였는데요. 그 지역 아동 센터에 그 쌍둥이였어요. 뭐 초등학교 2학년 자리인데 이 쌍둥이 중에서 두 명 다 가보면은 그 뭐 어떤 멘토링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는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 조금 이렇게 그 말씀 꾸리기, 장난 꾸리기 뭐 이런 아이들이죠. 이 쌍둥이가 우리가 그림을 갖다 이렇게 조각 그림을 만들어서 그걸 각자 만들어서 각자 이렇게 끼어 맞추는 퍼즐 맞듯이 하지 끼어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놀랍게도 얘가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하다가 힘드니까 다 그만둬 버려요. 포기해 버렸는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그게 집중해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송울송울 생기면서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두 멘티를 갖다가 칭찬을 많이 줬어요. 격려해주고 하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꾸러기고 골칫덩어리고 이렇게만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속에는 다른 무엇인가 보석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인생 나눔 교실을 통해서 그 세대 간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변했죠. 왜냐면은 저는 사실 가족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거든요. 원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소원한 게 많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런데 이 인생 나눔 교실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결국은 아들이 저를 존경하는 뭐 이렇게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 면접을 보는데 이 회사 면접관이 우리 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한테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라. 인생 우리 아빠가 인생 나눔 교실에 멘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멘토링 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감동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딨겠습니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진 경험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 나눔 교실에서의 멘토로서의 어떤 건 실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저도 뭐 재직실에 뭐 교수 하다 보니까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 나눔 교실은 그런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뭐 특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멘토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인생 나눔 교실을 참여하신다면 정말로 훌륭한 선물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그 인생의 임무를 또 이렇게 수행하면서 어떤 가슴 벅찬 그런 경험도 하실 것이고 아마 그런 그 인생의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죽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멘토분 한 분 중에서는 그 시각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저는 사실 우아했었죠. 시각장애인 앞에 아무도 안 보이신 분이 어떻게 멘토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삶의 솔직한 이야기를 멘토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정말 놀랐더만요. 인생 나는 교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뭔가가 사람의 사람을 마음을 이어줌으로써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사람답게 하고 함께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계속된다. 여러분도 함께하세요.